장마 시작. 카운트다운 하자마자 무섭게 비가 쏟아져요. 이런 날은 우산도 소용없고 신발까지 홀딱 젖어요. 흐린 날씨에 안쪽까지 스며든 물기는 하루가 지나도 축축하게 남아있어요. 보송하게 건조하고 싶다면 이걸 활용해보세요. 바로 지난 겨울 사용하고 남은 핫팩입니다. 높은 열을 내는 핫팩을 신문지에 싸서 안쪽 깊숙이 넣어요. 벌써 상상만 해도 보송보송하죠? 높은 온도로 신발에 남은 습기를 싹 말려주고 활성탄이 들어있어서 제습, 탈취에도 효과가 좋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신문지의 바스락한 소리, 신발 안쪽까지 보송하게 잘 말랐어요. 핫팩, 이대로 버릴 수는 없죠? 장마철 냄새가 심해지는 신발장에 넣어서 탈취제로 활용해요. 이제 핫팩은 사계절용이에요. 여름철 컵은 더 꼼꼼하게 세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물 마실 때 유난히 비릿한 냄새에 난감해요. 여름철 물비린내는 식초로 해결하세요. 키친타올에 식초 원액을 묻혀서 컵 안쪽을 닦아요. 너무 손쉽죠? 물비린내 제거뿐만 아니라 뿌옇던 유리까지 맑아져요. 식초로 닦은 컵을 온수로 헹궈주면 물비린내는 안녕이에요. 이제 물 마실 때 움찔하는 일 없겠죠? 장마철에는 살림이 너무 바빠요. 집안 곳곳의 습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요. 사용한 수건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꼭 말려주고요. 샤워한 후에는 욕실의 바닥 물기까지 관리해요. 세탁기 문 열어넣기. 장마철이 아니어도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장마철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보세요. 세제통의 푸시 버튼을 눌러서 세제통을 항상 빼놔요. 세제통 안을 살펴보면 바닥과 천장까지 물기가 흥건하거든요. 매번 닦기는 번거로우니까 세제통 빼놓기. 빼서 뒤집어 놓기만 해도 세탁기 곰팡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뒤집어 놓았을 뿐인데 바싹 말랐죠? 세탁기 물때 곰팡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청소기에서도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나요. 먼지통을 닦아도 냄새가 나서 찡그려질 때는 세탁용 향기 캡슐을 이용해요. 사실 이 방법은 모모님 중 한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바닥에 향기 캡슐을 뿌리고 청소기로 흡입해주면 돼요. 참 간단하죠? 청소기 내부에 향기가 코팅됐어요. 요즘은 향기 캡슐보다 건조기 시트 더 많이 사용하시죠? 건조기 시트를 잘게 잘라요. 분리한 먼지통에 시트를 넣고 청소기 윙윙. 드라이 시트 속 향이 청소기에 코팅돼요. 살림 난이도가 높아지는 장마철, 꿀팁으로 편하게 살림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